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일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면서 앞으로 내이 기대 차익이 굉장히 커질 아파트겠죠. 그죠? 우리가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됩니다. 똑같아요. 부동산도 미래의 지향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입니다. 미래 가치는 신축 아파트에 있죠. 그죠? 신축 아파트는 미래 가치를 이미 사용을 한 거겠죠. 그죠?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나와져 있는 거고. 신축으로 나온 이상 미래 가치는 이미 쓴 거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동일한 시간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이 신축 아파트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미래 가치의 가치적인 것들은 소멸이 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15년 차부터 이 건물에 대한 감가가 들어가고요. 20년 차부터는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죠? 자, 근데 이 반면에 이 재개발과 재건축,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요, 동일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점점 신축에 다가와지겠죠. 그죠?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의 폭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미래 가치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는 이 시간 동안, 차익을 굉장히 많이 낼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그럼 어떤 재개발 그리고 어떤 재건축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정비 사업을 정말 많이 해제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한번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현황도입니다. 자,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요. 신규 지정한 곳이요. 굉장히 적습니다. 2013년도 12곳, 2014년도 17곳, 그리고 2015년 12곳, 그리고 2016년 7곳, 그리고 2017년 20곳, 2018년 2곳 정도밖에는 신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자, 반면에 직권 취소한 곳은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직권 해제한 곳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직권 해제 한번 볼게요. 2013년도 42곳, 2014년도 45곳, 2015년도 54곳, 2016년도 23곳, 그리고 2017년도 20곳, 2018년도 3곳. 어찌됐든 간에 신규 지정한 것보다 직권 해제가 워낙 많더라. 근데 이렇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재건축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재개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굳건합니다. 왜? 왜? 서울에 택지가 없으니까. 택지가 없습니다. 결국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종전주택을 허물지 않는 이상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 없다라는 게 요번 3기 신도시에서 강남을 규제함으로써 신도시 발표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강남이 재건축 시장이 이제 좀 많이 잠잠해질 거라고 봤던 정부의 시선은 지금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작년도에 정거점을 회복한 단지, 아니 상회한 단지가 여러 수두룩합니다. 강남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서울은 경기도권과 다릅니다. 그래서 택지를 조성할 곳이 없고 기존의 종전주택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아무리 규제가 들어와도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울시 아파트 순 입주 물량입니다. 자, 이순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요, 아파트 입주 물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의 종전주택, 살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멸실을 뺀 나머지의 입주 물량을 순 입주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택 멸실 물량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10년치 통계를 보면요,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은 3만에서 4만이 적정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볼게요. 2010년도에 순입주 물량 얼마입니까? 2만 3천 호, 2만 3천 호. 그리고 2011년도에는 14,000호, 그리고 2012년도에는 155호, 그리고 201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는 2613호,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000호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3782호. 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16,000호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7,500호. 그리고 작년이죠. 2018년도에는 16,000호 정도가 순 입주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적정 물량이 3만에서 4만 정도인데, 적정 물량보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10년치,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이 10년치에 거의 이제 거의 10년치죠. 8년치죠. 8년치. 요게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어떻습니까? 6,569호 정도밖에는 순입주 물량으로 잡혀 있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공급 물량이죠. 그죠? 기존에 우리가 기존 이제 그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사실 우리가 분양을 해서 이제 청약을 한 그런 입주 물량 자체가요. 굉장히 적죠. 대부분은 다 조합원 물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보편적으로 많으면 한 2, 300세대. 그죠? 적으면 뭐 몇십 세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공급 물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정비 사업에 중심을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이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유념 있게 정비 사업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유망 지역이 어디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제가 수색 증산은 정말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고요. 아직까지 이 일대를 가시면요, 뭐 개발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옆에는 다 촌이 있고, 네,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 분명히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 DMC 역으로 해서 이제 저기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신설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요또 바로 앞에 롯데몰이 또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또 수색역 쪽으로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이제 뭐 관광, 문화, 상업, 업무 이 복합시설들이 다 요쪽 주변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수색역에 지금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됐지만 이 수색역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할 곳을요 잠정 결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한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색역 쪽에서 굉장한 많은 탈바꿈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지금 수색 증산은 워낙 지금 관리 처분 나져 있는, 그리고 이제 입주를 이제 시작을 보고 있을 이제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산 2구역, 여기 이제 자이 아파트 들어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여기도 관리 처분이 났고요. 수색 9구역, SK뷰, 여기도 관리 처분이 나서 분양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요 이제 존치구역, 여기는 이제 수색 10구역이랑 이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변전소 자리인데요. 이제 통합 개발이 돼서 요쪽으로 이제 뭐 복합문화센터 해서 이제 수영장이나 뭐 도서관, 뭐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여를요, 한전이 부지를 이제 이 부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복합건설을 신설할 예정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존치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8구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8구역. 8구역이 지금 그 대지가 그 땅이 지금 요 변전소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전소가 지금 현재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수색 8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사업이 진행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지금 지상에 있는 변전소 시설과 그리고 이제 송전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중화 땅으로 매입이 돼서 그 위로 이제 이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이거 주거 그리고 이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면목에서 굉장히 좋은 단지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일단 착공 예정인데 그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색 입구요. 수색 입구요. 여기도 이제 관리 처분이 나져 있죠. 그죠? 그리고 수색 4구역. 여기는 이제, 롯데캐슬 더 퍼스트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유망 있는 뭐 지역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수색 14구역, 그리고 이제 수색 13구역, 여기 이제 수색 7구역, 여기도 이제 다 관리 처분이 났죠. 네. 관리 처분이 나져 있고, 수색 14구역은 아직 관리 처분이 안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초기 단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색 8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관리 처분이 나야 되는데, 요 변전소 자리가, 어찌됐든 간에 지중화가 돼야지만, 사업에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산 4구역은 여기 해제가 됐어요. 아쉽게 해제가 됐습니다. 아,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일몰제에 좀 해당이 된 사업지고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구역 지정이 된 사업장은요. 내년 3월 2일까지 이제 이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2년 이내에 신청이 돼야 되고요. 또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3년 이내에 이제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법원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네, 기존에는 이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이 30%의 동의만 얻으면 2년씩 재연장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줄을 계속 이 동의율 30%로 계속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서울시에서 이제 직권 해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증산 5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연계성으로 보는 거예요. 연계성으로. 하나의 이제 단지죠. 그죠? 근데 증산 4구역이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증산 5구역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증산 5구역 굉장히 좋은 구역입니다. 왜 욕합니까? 그죠? 아니, 뭐 수색 구역도 당연히 좋고, 증산 구역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하나의 수색 증산 뉴타운이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한 호재는 당연히 증산 5구역도 가져가는 거죠.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그래서 같이 가져가는 거고. 또 이쪽에 이제 세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전력 부근에 이제 뭐가 요번에 발표가 됐죠? 고양선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 고양시청역부터 해서 이제 대곡역 그리고 여기 이제 고양시 창릉지구로 이제 세정고장 지나서 이제 향동지구 넘어와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세전력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호선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또 서부선이 들어올 예정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서울대 입구역 그리고 또 어디 빨리 그리고 이제 장승배기역 그리고 노량진역 여의도 그리고 마포 광창역 그리고 저기 신촌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뭐 연희 삼거리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고 이제 세전력까지 오죠. 세전력까지.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거장이 지금 트리플 역사로 되고 고양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음으로써 3기 신도시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 이 고양시에 있는 이런 주민들의 이제 이 거점이 될 지역이 분명히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 5구역 욕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 좋아질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 단지들도 굉장히 유망한 지역입니다. 유망한 지역이에요. 저기 2017년에요. 2017년에 저기 이 수색 4구역에 이 저기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양했던 30평대 기준이요. 한 5억대 나왔습니다. 5억대. 근데 지금 입주권 거래가 되는 게 지금 얼마 거래됐냐면 8억대에 거래됐습니다. 엄청나죠. 불과 2년 사이에 어떻게 3억이 점핑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수색구구역. 이거 경쟁률 얼마였습니까? 91대 1이었습니다. 91대 1.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이 수색구구역이 지금 SK뷰 아파트죠. 여기 지금
분양가가 이거 2018년 한 12월 정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분양했던 분양가가 30평대가 한 7억 정도 선, 그리고 20평대가 6억대 초반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수색 4구역이 지금 뭐 8억대 가는데 10억 가죠. 10억 가죠. 네. 그러니까 이 10억대를 다 돌파할 거다. 그러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분명히 볼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봐요. 프리미엄도 뭐 마찬가지. 요 일대 다 3억대 이상 아닙니까? 3억대에서 4억대. 요 거래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고. 또 이제 증산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이 6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또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4억대에서 좀 5억대. 요쪽으로 이제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프리미엄도 구가하고 있다. 엄청나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다음 지역 한번 볼게요. 자, 장이동 뉴타운 지역입니다. 장이동. 장이동이 사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근데 아쉽게도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13구역 해제됐고요. 12구역 해제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 15구역 해제됐고요. 그리고 11구역 해제됐고요. 자, 또 어디 해제됐습니까? 어디? 여기 9구역. 이렇게 해제됐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제된 곳이 한 5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그 업장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13구역은 안 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안 돼, 안 돼. 그리고 근데 지금 11구역이 조금 집중해 보셔야 될 곳이에요. 11구역 쪽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조금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해서 이 기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동의율을 또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 좀 위험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예전보다 당연히 적겠죠. 왜? 프리미엄이 다 빠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리고 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이 동의율도 안 나오고 재추진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안될 경우에 안될 경우에 내 자금과 내 이제 부동산이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가 된 사업장들의 이 주택들은요, 이 황금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프리미엄을 다 까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염두하고 유념 있게 잘 조사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뭐 현재 뭐 6구역, 4구역, 뭐 10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어 저기 장이 10구역, 장이 4구역은 관리 처분 났고 장이 6구역은 사업 시행인가가 지금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뭐 분양을 할 예정으로도 있고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장이 14구역도 조합설립인가가 나져 있죠. 요 구역도 마찬가지 기존에 해제될 뻔했던 지역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제가 뭐된 거였죠.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다시 동의율을 얻어서 재추진을 한 거죠. 마찬가지 11구역도 지금 14구역의 본보기가 14구역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율을 다시 얻어서 재추진해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단지가 장이 14구역이다. 그리고 이제 장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코롱 하늘채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장이 7구역은 이제 그 꿈에서 마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장이 5구역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레미안 퍼스트 하이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입주는 한 9월 정도 선에 있고요. 장이 1구역도, 여기도 이제 장이 포레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이번 연도. 장이 3구역은,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 시행인가까지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염두에 보셔야 된다. 이런 지역. 그리고 이제 장이 5구역이나 뭐 7구역 좀 중심으로 보면 그 지역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가 지금 매매 금액이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한 7억대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20평대에는 6억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끼고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한 3억대 정도 이상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금액 부분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면,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겠죠. 이렇게 된다면 요 앞단지, 앞단지 일대에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요 자리는 뭐가 들어오죠? 뭐가 들어오죠? 동북선. 동북선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번 연도에 착공 예정에 있었는데,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내년, 아직까지는 조금 기약이 없어요. 근데 아마 뭐 내년 정도에 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게 이제 상계역부터 해서 중계은행 사거리 지나와서 이제 저기 뭐야 월계역 그리고 이제 저 꿈의숲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죠. 월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미아 사거리 역 그리고 요게 이제 고려대 그리고 고려대역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제기동역 그리고 마장동 지나서 저 왕십리역까지 가는 지하 이 경전철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선이 또 들어옴으로써 환승 구간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노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호재의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어딥니까? 이 광운대역 아닙니까? 광운대. 사실 광운대역까지 도보로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바로 앞에 이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이동을 해서 광운대역이나 이제 석계역 쪽까지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시면 한 대략 한 10분 정도 그렇게 거리가 되고요. 광운대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 GTX 이제 시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지죠. 그리고 이제 석계역도 1호선, 6호선 환승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요 일대에 많은 개발권들이 있습니다. 요 뒤편에 석간동이죠. 석간동. 석간동 뒤에는 또 이문 뉴타운도 있습니다. 이문. 그래서 이문뉴타운은 지금 구획이 조금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제가 제외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문뉴타운도 유망 있는 지역이다. 유망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신이문역부터 저기 외대암역까지의 이제 그런 구획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 지역 일대도 엄청나게 이 장이동은 둘째 가라였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뭐 판자촌 정도의 그런 도시였죠. 근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 탈바꿈함으로써 엄청난 이 변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장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앞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평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뒤에 13구역, 14구역 뭐 요 지역들은요 다 언덕이 엄청 심해요. 이제 잘 참고해 보시고 한번 답사를 진행을 해서 정확한 지역 정보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는 사업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하나 둘씩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엄청난 이제 응집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유망 지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다음번에는 재건축 유망 지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